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배우 박민영 씨가 전 남자친구이자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 수사와 관련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최근 박민영 씨를 불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박민영 씨는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소속사는 참고인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성실하게 마쳤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영 씨는 지난해 9월 은둔의 재력가로 알려진 강 씨와 열애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는데요. 열애설 보도 이후 소속사는 두 사람이 결별했고 박민영 씨가 금전 등을 제공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